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이 주최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사회 발전대상 시상식 봉사 부문의 대상 사단법인 하포문화동인회 강재현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은 창립 25주년 된 중견 언론단체로서 신문과 방송, 온라인 통신 뉴스, 뉴미디어 등 국내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주축이 되어 국내외 언론 분야, 학술 연구로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하포문화동인회는 1977년 마산 출신의 노사한 이은상이 제안해 만든 사람빵 광자로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정신문화 동반 발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민족문화협회 마산 지부로 시작해 1983년 하포문화동인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한 매달 열리는 하포문화광자는 최근 500회를 돌파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강재현 이사장은 하포문화광자, 영리더스광자, 여성을 위한 광자, 교육포럼, 세미나 등 강연 프로그램과 노산 가곡예밤, 하포 조민교 봉사상, 야간학교 운영 등 문화활동 운영과 더불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제정세 등 다양한 주제를 지역민에게 편견 없이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후원으로 치러지는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이 오는 12월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